또 한 가지 이제 글로벌 무역의 중심이 뭐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량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아시아 내부로 도는 물량,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던 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물량들이 많아진 것과 확실하고, 또 지금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갈등 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가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시아에서 미주로 가는 물량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저기 1995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다시 5년 뒤, 10년 뒤 어떤 상황으로 또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물류의 흐름과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가 점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있다는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IMO에서 이제 환경 규제를 하기로 했고, 저 이왕 이후 0.5% 이하의 이왕을 이제 서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 자금의 이제 미세먼지의 패러다임하고도 같이 이제 연결이 지금 되어 있죠. 방향은 좋습니다만 결국 우리 해운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숙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물류 기업들, 해운 기업들처럼 여기서 손해보면 이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축을 못했고, 또 과거에는 구축을 나하고 있었는데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구조조정하라고 그러고 구조조정하려고 하면은 내일 수익이 나는 끝부터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상황에서 사업구조의 한계,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도 계속 넓어져야 되는데 네트워크도 좁아지는 이런 구도로서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의 부족으로 상황이 나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운업을 기간산업, 근간산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해운에 대한 이 금융에 대한 베이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해운을 특별하게 대접 안 하죠. 모든 산업과 동등하게 시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금융정책이 필요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이제 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너무 이제 볼륨 쪽에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돈이 되는 화물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콜드체인 화물 같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고가의 화물입니다. 또 특수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고가의 화물이죠. 다행히 이 울트라 프로이저는 과거에 이제 한진해운이 하던 비즈니스를 현대상선이 일부 이제 받아서 요즘 저쪽 부분을 매출도 올리고 범위를 좀 많이 하고 넓히고 있습니다. 급속 연동해서 이제 영하 50도에서 60도까지 가는 이 컨테이너인데, 이게 이제 머스크하고 CMA, CGM, 그리고 현대상선, 한진해운 이렇게 세 개가 나누고 있다가 지금 한진해운이 빠지면서 빈 공간을 다시 현대상선이 일부라도 좀 차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 컨테이너 수익보다 거의 5배 이상, 7배 정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해서 이 볼륨보다는 조금 더 타겟팅한 돈이 되는 화물 쪽으로 집중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강화나 영업망 확대 부분도 지금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해양진흥공사 이야기하고 있는 선봉량을 가지려면 이 두 개의 회사가 과거에 했던 그 네트워크나 인력을 다 합친 정도 규모가 돼야지만 거기에 충분한 물량을 채울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무시하고 오히려 현대상선 같은 경우 인력 구조 조정에서 더 적은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저만큼 선봉량이 나오면 누가 어떻게 세일즈를 해서 저기를 채울 것인지. 90년대 후반에 IMF 때 그때 우리 해운기업이 데미지를 입고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2000년 초중반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늦게 이제 용선이나 선박 발주를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했고 그게 선박이 나오다가 2008년도에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게 다시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자금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뭐 분석 데이터에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만, 용선을 아주 비싸게 그때 발주를 하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저거예요. 시간 타임랩이 한 5년씩 늦게 진행이 되고 그게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제는 치밀한 전망과 구조, 그리고 또 정부,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해수부가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다른 부처들이 충분히 특히 금융권에서 이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이러한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환경 규제 대응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스크러브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AMP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인식 제고가 좀 늦다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지금 우리 미세먼지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환경 보조금, 지원금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오염원 대비 거의 70-80%가 육상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쪽에서 선박이 그리고 항만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포커스가 전부 다 육상으로 가 있다 보니까 정작 오염은 여기 생기는데 그 지원은 저 육상에서 받고 있다는 거죠. 환경의 디지털화, 이게 효율성 제고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저 효율성 제고라든가 또 지속 가능한 부분만 추진 같은 부분에서 자율주행 선박, 블록체인, 항로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이 해운 재건의 원년이었다면 또 금년은 해물류 산업의 혁신과 제도에 보면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치적으로는 금년도에 그 해운 매출액을 37조, 전년 대비해서 한 4조 정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잡았고요. 신조 개조도 저희가 180조 이상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 사항은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구조 개편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는 통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시장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진행한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기업의 자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저희가 IMO와 환경 규제에 따른 저희 우리 친환경 설비를 갖춘다든지 이런 지원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선사의 자율적인 의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전제로 해서 통합 전후에 해양기능공사를 통해서 회사체 매입을 통해서 저희가 최대 통합전에 1000억원, 통합 이후에 2000억까지 저희가 자금을 기능공사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세일즈 앤 리스펙을 통해서 그 선사의 경영안전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 부분은 공사가 연 3회 이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그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도 이제 컨테이너 박스까지 계속 늘어나가고, 현재 상반기 중에는 11개사 20척이 현재 신청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선사가 선박 발주 외에도 뭐 컨테이너 박스를 적게 확보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해양진흥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신조 발주 수요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4개사에서 37척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제출을 받았고요. 아울러서 친환경 대체 건조, 노후선박인데 우리 친환경 형태의 선박으로 건조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85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5척을 현재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스크럽 61척, 그리고 선박 비용수 처리장치도 74척이 됐을 저희가 해양기능공사의 특별보증 그리고 정부의 2차 보전 지원을 통해서 금년도에 40억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해운기업이 좀 더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항로도 확대하고 KGTO를 육성을 해서 해외 터미널도 확보한다는 그런 사항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물류 시장 교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BP에서 현재 로테르담 항만에 이제 그 항만 공사 측과 공동 물류 센터 현재 건립도 21년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KGTO 해외 터미널 확보에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